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훈작입니다. 가면이 바뀌셨네요. 네, 가면이 바뀌었어요. 아니 무슨 팬텀 오브 오페라 주인공 팬텀. 같은. 아니 모두 뮤지컬을 뭐, 좋아하거든요. 모두 팩하신 것 같아요. 모두 팩. 저도 저 뮤지컬 중에 벗기면 팬텀 오페라를 제일 좋아했는데. 네. 어 진짜. 영국에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봤어요. 아 원래 미국 건가요, 이게? 저는 그럼 미국 거 아니에요? 아 미국 거. 미국 거예요? 네. 전 소원이 오리지널 캐스트로 보는 거였는데 아, 그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못해요. 그렇죠. 서울파입니다. 네. 예전에 그 갈라쇼처럼 해서 그 옛날 나오셨던 분들이 한 소절씩 부르는 거 유튜브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네. 네. 뭐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뭐 그 SBS에 네. 그 저 그 워싱턴 지국하고 뉴욕 지국을 네. 감사하러 갔다가 아, 아이고. 거기서 이제 봤죠. 야. 감사하러 갔다가 그, 감사히 보셨군요. 어, 네. 아, 진짜. 정말 잘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아, 부럽다. 진짜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이게 가면이 제가 이제 코가 좀 높다 보니까 아, 네. 이 가면에도 코가 약간 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 위에는 제가 더 낮은데 네. 옆으로 넓다 보니까 사실 거짓말을 많이 하신 네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께 그 말씀드리면 저 그렇게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아무튼 그 가면 자체가 네네. 너무 잘생겼어. 네네네. 네. 원래 훈작가님이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죠. 네. 약간 야, 지난번까지 그 복면이 약간 탈레반 쪽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이라크군의 그 정예 부대 있지 않습니까? 황금 사단. 아, 아~ 예, 검은색으로 도 이제 완전히 도배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그런데 중독을 못 벗어나네요. 뭐요? 중동을 못 벗어나요. 300여 넘은 페르시아군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아, 그러네. 제가 이렇게 뭐 말로는 이렇게 기쁨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이제 가면으로라도 좀. 예. 아니, 말로도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가면은 입이랑 같이 움직이네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보면 입 많이 보이거든요. 입, 약간 좀 무서워. 입이랑 살짝, 살짝 무섭긴 하다. 네, 말을 하면 입술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네. 익숙해지려면 조금 걸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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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간도 역시 그 이슈 문제들 좀 더 뭐 다뤄보려고 지난 그러는데요. 시간에 해외를 다뤘으니까 이번에 국내를 한번 시간을 국내 위주로 왔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한번 먼저 말씀해요. 저는 기사 보고 좀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양구 쪽이었나요? 그 이제 그 상인연합회 쪽 같은 쪽에서 네. 군부대에게 강원도 네, 그 이제 영상통 이제 휴대폰을 이제 일과 이후에 사용하게 돼 있고 영상 통화를 가족들이랑 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영상 통화 시간을 이제 제한해 달라. 어? 예, 이런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매출이 떨어져서요? 이제 자기는 매출이 자기는 이제 매상이 떨어진다 얘기죠. 아~ 면회를 덜 온다. 자기 그들 그들의 주장으로는. 아하.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생각은 그 해도 너무한 좀 주장이긴 하나. 네. 우죽하면 했겠냐는 또 생각도 있고요. 그러한 여파가 뭐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사단의 그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양평 쪽으로 네. 이제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 양구 인제 쪽 그 주민들의 어떤 문제. 실제로 뭐 양평 쪽도 그때 답사를 가니까 이제 그 부대들이 이제 이전을 준비하는 부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죠. 팀에서 예. 이사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 말씀드리면. 그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전부 빠집니다. 전부 빠져서 뭐 일부 그 3개 여단 중에 1개 여단은 당연히 지금 저 8사단으로 갔고 그 지금 2개 여단도 이제 11기계화 보병사단에 이제 합체됩니다. 합체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가고 있어요. 변신 합체 이렇게. 변신 된다고 네, K 표현하죠. 아, 네. 통합으로 바꿀게요. K2가 4대 합치면 K8 이 정도. 아. 네, 그렇게 보시면 K1이 됩니다. 10대면 K10 이렇게 네. 9대면 K9. K9. 아, 좋네요. 아, 네. 아니죠. K2. K2 4대에다 K1 1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양구. 양구로 다시 가면. 네. 근데 양구가 가면? 도시 이름이죠. 네, 네. 양구로 가면? 구가 아니죠. 양구구 양구요? 네, 양구 아마 찾아가는 분이 계실까? 이제 양구군 정도로 되고요.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계가 걸린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남의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닌가? 야, 이건 너무하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의 댓글도 사실은 거의 일치된 경험이고 양구가 계속 이슈가 오르내리는 게 제가 이제 22사 출신이라 간성 쪽에서 이제 있었는데 간성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지? 그 중국집 있어요. 약간 의례처럼 들리는 데 있잖아요. 저기 휴가 끝나고 복귀할 때 네. 마지막으로 먹는 민간 식사할 때 중국집에 들리면 아유, 아줌마가 아저씨인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또 복귀하는 이게 표정도 알거든요. 휴가를 나가는 건지 복귀하는지 아이고 이것들 또 다 죽을 사이구만 하고 이제 뭐 탕수육이랑 이제 뭐 시켜서 이제 빼가랑 마시면 서비스도 많이 주세요. 서비스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탕수육을 하나 시켜서 이제 먹잖아요. 그럼 이제 탕수육을 따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냄비채 가지고 나와서 아이고 이거나 먹고 가 이 자식들아 막 이러고 털털 털어서 훌륭하다. 네 그렇게 주고 뭐 짬뽕 국물 같은 거 볶아서 주시고 뭐 물론 부대가 나갈 때 항상 거기에 들렸죠. 그러긴 해서 뭐 이렇게 나쁜 기억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더니 꼬마애가 올라오더니 엄마 여기 사람 없고 군바리밖에 없어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 네, 근데 뭐 그런 거 빼고는 사실은 뭐 저는 군 생활할 때 이제 민간에서 특히 괴롭힘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뭐 저기 뭐지 대민 봉사를 갔을 때도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하셨고 뭐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주셨고 했는데 양구 계속 문제가 됩니다. 뭐 조금 더 앞서 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뒤로 뭐, 가셔도 돼요. 예, 뒤로 가도 되고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경찰, 군 이런 분들을 굉장히 그 높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왜 경찰들은 존경하고 순찰하다가 무료 커피 마시면 도넛 공짜 그러잖아요. 아 정말요? 소방관들도 그러고 던킨이 대표적입니다. 예, 그건 정말 본받을만하다고 보고요. 어떤 밀리매니아 분들은 식당에 이제 그 군인들이 있으면 저 내주고 실적 네. 저 계산을 해주고 가셔.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저 그 군 지역에 있는 그 상인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들이 이제 그 복무할 당시에는 오고 가는 다 같이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네. 오고 가는 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매상에 양구 손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제가 양구군에 이제 강연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랑 초등학교 같은 데 간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저랑 얘기하셨던 분 주장은 현지의 토박이들은 사실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라 이제 오히려 이제 장사로 온 분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사람 목소리를 높이면 사실은 엮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가거나 그냥 입을 다물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말 되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군부대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좀 대놓고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방 계획이 이제 전군해서 이제 그 백년지 대계로 되는 건데 이게 뭐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뭐 철수해야 될 부대가 철수를 안 한다. 그럼 양구만 그렇게 되겠어요. 딴 데도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은 다 올스톱 돼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 공론화가 되다 보면 네네. 이런 그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네. 결국은 그 또 자체 정화도 되면서 네네. 어떤 그 공익적인 결론에 그렇죠. 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솔직히 영상 통화를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의견이죠. 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겠어요. 그 들은 사람이 물론 강원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결정권은 군에 있는 거고 군 관계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제일 먼저 그 생각이 그렇죠. 들고 실제로 그 병사들이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양구에 가서 돈 한 푼 안 쓰겠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병사분 그 얘기 된 병사들이 아마 좀 속으로 3 곱하기 욕을 많이 외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3 곱하기 욕. 아, 네. 평상시 잘해줘도 그러니까 이제 유독 그런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까지 이슈가 안 됐는데 유독 계속 양구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는 거기 약간 유별 나신 분이 양구 인재 이쪽이 굉장히 그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그 먹거리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양구 인재하면 일단 아무래도. 군 부대가 많고 그것이 거의 주가 되는 그쵸, 그런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면은 그런 데 가면 군부대 때문에 발전이 안 되니까 철수하든지 그러니까 해체하라고 얘기해 놓고 정작 그러니까요. 사실 그 11기계화보병사단하고 8기계화보병 아니 저 20기계화보병사단하고 이제 서로 어디를 해체할 거냐 했을 때 사실 그 국방부에서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양평 지역 그 군민들의 어떤 민심과 지금 주둔하고 있는 홍천 지역 국민들의 민심인데 홍천 지역 군민들은 그 부대가 들어오고 부대가 더 발전하는 걸
찬성하는 네, 입장인데 네, 그렇죠. 양평 쪽은 나가라 나가라고 밀고 뭐 있으니까 양평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이제 수도권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도 예, 예, 전철도 예, 예.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구도를 좀 바꿔가지고 오른팔 아니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 씁니다만 오른팔 왼팔 해서 다른 식으로 구도가 네네, 갔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기계보병사단이 살아남고 20기계보병사단이 해체가 된 거죠. 자 이제 이쯤에서 또 다른 또 우리 네네네. 이슈 하나를 또 한번 이번에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예, 네, 던져보시죠. 던져보시죠. 네. 받아보세요. 네. 그 우리 그 밀떡 밴드에 한번 나왔는데 F-35가 이제 그 일본 항자대도 이제 그 보유를 네네.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랑 거의 우리가 이제 1년 차이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F-35로 만에 하나 우리 네. 쪽에 어떤 그 공대지 작전을 할 때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오느냐. 이제 그 얘긴 즉슨 F-35가 워낙 그 뭐 단점으로 꼽고 있는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그 항속골이잖아요. 네, 길진 않죠. 예, 예. 크기에 비해서 이런 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스텔스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요? 스트레스성을 아, 네. 감안하기 때문에 아, 네. 스트레스를 들렸어요. 네. 네. 오래 날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꾸 다만 갖고 그래. 당연히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네. 응. 아니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아, 스트레스 전투기야. 날 보지 마. 무서워. 웃고 있어요, 저 지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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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이 입술 부분이 안 보여. 아, 웃음 여기 웃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는 그 어떤 화두는 예. F-35가 항속거리가 짧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과연 그 대한민국의 타격권 안에 들어오냐 해서 뭐 제 답은 당연 그 부분은 뭐 재원상 이론상 당연히 타격 부분 안에 들어가고 이것도 일본의 공중부유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걸 예. 이용하면은 사실 항속 거리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예. 심지어 한일 정도의 거리면은 예. 특히나 예. 한국과 가까운 일본 공군의 그 기지가 제일 어디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규슈 쪽은 규슈. 어디들 해도 다 가깝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코마츠 기지라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코마츠 예, 기지. 그 기지에 여기죠. 있는 것들이 이제 독도하고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되는데 F-15J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F-15J에 그 A4 레이더를 장착하는 걸로 그 대표될 수 있는 개량형 그 F-15J가 들어갔느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공교롭게가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스팀 근데, 바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밀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F-15K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F-35가 일본에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밴드에서 질문은 그렇게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군끼리기 때문에 공자대와 대한민국 공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과 어떤 국지적이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전면적인 네. 그런 군사적인 충돌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뭐 애상초 미국 영향하에 있는 두 나라라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그 한일 양국의 F-35가 서로 뜨면 서로 악수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대치하다가 안녕 너는 어느 공장체야? 뭐 나는 어디 공장체야? 야. 아, 참고로 한나라 막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 참고로 F-35는 이제 미 공군, 미 해군, 해병대. 미 해병대 그리고 이제 지금 10개 나라 공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F-35가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에서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만나면 텍사스 억양으로 인사를 하겠네요. 막 박찬호 알아 막 이런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예. 아, 그런가요? 난 좀, 박찬호 알아? 난 텍사스 발음을 네. 좀 한번 텍사스 발음 한번. 아, 저는 모르죠. 예. 아, 그런가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번외 얘기고. 네. 다시 F-35로 돌아가면 네. 그렇다면 그렇게 뭐 각국 미 공군 해군 해병뿐을 포함한 10개국에 지금 또 더 이제 확대되겠습니다만은 폴란드도 최근에 구입하겠다고 예, 예.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벌써 개량 뭐 블록4까지는 저희가 아는데 네. 그거를 떠나서 제식명에 뭐 하나가 더 붙을 정도로의 개량이
좀 논의가 되고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뭐 이슈로 말씀드리는데 외국의 이제 책자들을 보니까 결국 항속거리 역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속거리인데 엔진의 그 개량을 통해서 지금 엔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예산은 또 우리나라는 어디서 빼야 되나? 저희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죠. 네. 그거를 개량을 한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서 하는 거죠. 필리핀 피트니하고 뭐 지금 거기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 엔진하고 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엔진이 개발되면 우리도 개량 계획을 당장 못 바꾸죠.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고 그 천문대 몇 개 없애면 되지 않아요? 천문학적인 비용이니까. 천문대 몇 개. 아무튼 그게 쉽지가 네. 않아요. 오, 네. 뭐 예를 들어 F-16이 네. 그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됐어요. 네, 네.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됐나요? 퀴즈입니까? 진짜 몇십 년 만에 됐죠? 20년. 20년이요? 20년 봅니까? 지금 F-35 아니 저 F-16이 최초로 들어온 게 94년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된 거죠. 거의 초기 시제기로부터는 20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진짜. 이제 20년이 넘어가가지고 25, 6년 차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서 이제 개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항공기 그러니까 저 전투기 뭐 또 주요 그 군용 자산 항공기들의 그 개량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엄청 오래 걸리죠, 진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입을 한 거니까. 왜냐면 또 잘못 개량하거나 비용 잘못 들어가면 그때 F-16도 한번 업체랑 잘못 계약하는 바람에 좀 그랬죠. 혼자... 예, 예. 잘못 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방사청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 그랬고 그러나 또 결과론적으로 쉽게 해결은 또 됐어요. 생각보다 쉽게 됐고 이제 그 올 4사분기부터 네. 그 물론 기존의 기체들이 이제 그 네 대가 들어옵니다. 개량을 했던 네 대가 들어오고 이제 축체적으로 뭐 우리 쪽에서 그 창정비 그 네. 전기 창정비 기간을 통해서 이제 축차적으로 1년에 00대씩 F-35도 그렇고 F-16이 그렇게 개량이 되면 V급이죠. V급으로 되면은 V가 또 승리의 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또 공군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죠. 뭐 V급인데 V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개량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본적인 개량에 대한 대만 공군기 수준 이상 정도는 개량을 하는 것 같아요. 대만이 또 열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대만도 F-16V 완성 기체까지 사니까 뭐 열폭까지는 네. 아닌데 F-35A는 좀 열폭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15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돈 줘도 안 사니까 못 파니까. 네. 그래서 F-35에 대한 이야기 또 뭐 한번 드려봤고요. 뭐 국방 예산이 이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뭐 저는 국방비에 투자되는 예산은 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낼 용의도 있고요. 네. 칼같이 빼더라고요. 프리랜서의 단점이 이거예요. 네, 그냥 아주 칼같이 네,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또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멀리 갔네요. 네. 그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독일 그 해군이 네. 대자멜기가 링스였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링스 300이라고 이제 그 표현되는 그 링스 헬기였는데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뭘로 바꿨어요? 그 슈퍼링스에서 와일드캣. 와일드캣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와일드해졌네요. 그래서 내심 그 영국에서는 당연히 진해가 승리하겠다. 차기 대자밀기로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NH90 소위 농협 기체라고 네. 그러죠. 아. NH90 대자밀기 농협 네. 네. 아, 결정을 했는데 NH라서 네. 아. 전 개인적으로는 그 대잠 헬기의 그 기본적인 그 기능을 강조했다기보다는 그 독일 해군 독일 측의 그 결정은 워낙 그 해군 그 헬기들이 이렇게 그 수요가 적으니까 그렇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좀 더 그 기체가 기체. 크고 네. 여러 용도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NH90이 예전에 독일이 같이 끼어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기도 하고 산업적인 것도 고려 안 했다고는 거짓말일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북해 쪽에 다 있습니까? 해군력이 제일 집중 그렇게 되겠지만은 네. 사실은
그 독일 해군의 그 어떤 그 나토로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나토 입장에서의 독일 해군의 그 목적도 역시 똑같이 남부 유럽 쪽의 군저 막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중해의 어떤 지중해 그, 쪽으로 예, 어떤 그 방어나 것들. 차단 쪽이고 저 북해 쪽에 그 러시아 북해 예, 함대를 상대하는 거는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지 그렇군요. 독일 해군은 아니에요. 독일 해군이 맡은 했습니다. 게 냉전 시대에는 발트해 쪽을 틀어막는 거 역할도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딱 두 개예요. 발트해와 그렇죠. 지중해를 틀어막는 쪽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아 저는 그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 야 우리나라 농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들여오는구나라고 오해했다. 왜냐면은 우리도 그때 그 후보일기에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근데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나로 마트에서 팔고. 그렇죠. 예. 네. 하나로 마트에서 팔고. 싸게 싸게. 싸게. 네. 이제 마칠 때가 됐다. 내 보니까 네. 또 삼천포 간다. 삼천포로 이번엔 잘 갔어. 아우 이번엔 네. 진짜 네. 적절한 타이밍에 네. 하나로 마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알죠. 자, 뭐 한 그 한 세 가지 이슈가 네. 말씀드린 네. 것 이슈가 같아요. 이슈가 이슈였어. 이슈. 네. 네. 그 뭐 해외에서 나온 그 어떤 그 뭐 이야기들 이야기들 네. 그리고 국내 이야기들 그리고 F-35에 대한 이야기들 F-35. 뭐 네. 나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네네. 뭐 잡다한 이슈 또 밀리터리 네. 여러분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네. 이런 소식들을 모아서 한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한번 네 모아서 네 개? 네네. 오케이, 네 개도 좋습니다. 네. 삼천포로 안 빠지면 네 개도 가능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결례! 밀덕! 밀덕!